하지만 첫 번째로 들려온 악재 소식으로는 일전에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옵션 관련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안전하차 보조나 고속도로 주행보조, 버클 조명, OTA 제어기 등 엔트트림인 익스크루시브이지만 기본기 옵션이 강화되는 것을 보고 현대체가 이번 만큼은 단단히 맘먹고 2세대 펠리세이드를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옵션표를 가만히 보다 보니 SUV에 없어서는 안될 옵션인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인 전동 트렁크 옵션이 보이질 않았는데요. 어라? 바로 아래 동생격인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에 익스클루시브 편의사항에 떡하니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가 기본기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일까요? 설마 펠리세드 풀체인지에서는 엔트리 트림인 기본 옵션에 전동 트렁크만 쏙 빼고 나온다는 것인데 잘 가다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또한번 현대차의 옵션 장난질 이슈가 불거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출시 때는 변동되어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를 기본 적용으로 나오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두 번째는 펠리세드 풀체인지에 새롭게 추가되는 인승구조인 9인승 모델의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펠리세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을 통해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추정되는 테스트 모델이 주차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라인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차체가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실내 사진도 포착하였습니다. 일단 1열 사진을 보면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 시트 등받이가 접혀진 9인승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혀진 모습에서는 시트 뒤쪽으로 컵홀더와 센터 콘솔 박스가 보이는데요. 다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조화와 컬러 배치가 이 일본 누리꾼들에게 캘리그래피 트림인데도 고급져 보이지 않아 그냥 7인승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보면서 9인승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껴 맞춘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 실체가 아닌 테스트 차량이기에 실차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9인승의 모습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거기다 1열 가운데 시트가 접혔다 펴고 하는 구조이다 보니 2열에서 봤을 때 있어야 할 에어벤트가 보이질 않죠. 바로 이 부분에 존재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2열 천정위의 송풍구 말고는 다른 인승에서는 존재할 송풍구가 여기에는 없다는 라 뜻도 될 텐데요. 인승 하나가 추가되는 대신 시원함과 따뜻함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네요. 정말 특별히 구인승 인승구조로 혜택을 보려는 분 아니라면 무늬만 구인승 모습을 갖춘 듯한 모습에 선택 비율이 많이 높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악재 소식으로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연간 400만 대 분량의 변속기 등을 납품하는 현대 트랜시스 충남 서산 공장이 현재 열흘째 파업에 돌입하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변속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어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현대 트랜시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현재로서는 이 3주 뒤 바닥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현재 인기 차종들인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투싼 등의 제조 라인 역시 멈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 펠리세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갈 차세대 변속기 T-MED2 역시 현대 트랜시스에 맡길 예정이었다고 하니 이 역시 제때 출시할 수 있을지 위기감이 고조된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급기야 현대차에서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변속기 자체 생산으로 돌릴 계획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항상 주요 신차 출시 전에 파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펠리세드 풀체인지 출시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 발생한 문제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펠리세드 풀체인지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여러 가지 악재 소식이 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